월시급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지금 부모님들이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목소리를 조금 낮춰서 제가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시간은 참고로 새벽 5시 23분 토요일입니다. 제가 밖에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촬영을 기습적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간밤에 충격적인 밀리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촬영을 하고 빨리 편집을 해서 올리고 제 할 일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밀리가 Sad Aerobic이라는 이상한 뮤직비디오를 하나 내놨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좀 귀에 익숙하신 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코첼라에서 밀리가 퍼포먼스 했던 그 곡입니다. 미발표곡이었던. 근데 이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외국인에서 들었던 이런 사운드는 태국의 송크란 축제 같은 데서 되게 신나는 음악이 들릴 때 나오는 그런 음악 같기도 하면서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마이애미 고유의 그 흑인 음악들이 있거든요. 마이애미 베이스라고. 그거를 섞은 느낌이야.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한 음악이 나왔어요. 사실 뭐 가사도 모르고 이게 어떤 바이브로 만든 건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빨리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해서 올려야 하도록 하니까 지금부터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밀리의 Sad Aerobic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웃음) 미국에서 찍었나봐요. 아, 신난다 진짜. (웃음) 이거 되게 송크란 축제 때 많이 나오는 그런 사운드 느낌 아니에요? 와, 이거 되게 좀 난해하면서도 신기한 음악이야. 약간 뭔가 많은 밈들이 나올 것 같아. 틱톡에서 많이 볼 법한 그런 느낌이야. 이야, 약간 되게 이걸로 뭔가 그 챌린지 같은 걸 많이 열더라고. You can do it 하면서. 예. 하하하하하. Don't forget to shower. 진짜 신기한 음악이다. 전 이런 음악 처음 들어봤거든요. 마이애미 베이스랑 태국 그런 로컬 정서가 만나면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 마이애미 베이스를 의도하고 만들었다면은 밀리는 천재예요. 진짜 천재야. 되게 뭐라 그러지? 뮤직비디오가 사이키델릭 록 뮤직비디오 보는 것 같아. 약간 락 느낌이 있어 뮤직비디오에. 야, 근데 오히려 밀리가 뭔가 작정하고 힘줘서 만들었던 곡들도 좋긴 한데 이렇게 그냥 좀 아무 생각 없이 약간 즐길 수 있는 이런 곡도 좋은 것 같아 나는. 뭐 하는 거야 저 방금 도로 위에서. 아, 잘 봤습니다. 예. 아, 드디어 이 곡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게 됐네요. 심지어 제목
여기 업로드한 거 보셨어요? Millie underbar, sad underbar, aerobic underbar, final underbar, draft래. 이 곡 뜰 것 같아. 진짜 이런 마이애미 베이스 스타일의 사운드를 오랜만에 들어봐요. 왜 마이애미 베이스 특징이 뭐냐면 보통 힙합 리듬보다 BPM이 엄청 빠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댄서블한 음악인데 그 느낌의 그 태국의 그 특유의 정서 막 송크란 축제 같은 막 그런 느낌의 바이브들이 막 섞이니까 되게 신기한 음악이 나왔던 것 같아. 저로서는 진짜 신기해요. 진짜 신기해. 그런 거 있잖아. 왜 우리가 짐이나 뭔가 에어로빅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분위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뭔가 되게 익사이팅한 음악이 필요하죠. 그래야 우리도 뭔가 아드레날린이 분출되면서 막 되게 신나게 운동을 하고 막 즐길 수가 있잖아. 제가 짐을 가서 이 곡을 한번 들으면서 제 컨디션이 어느 정도까지 좋아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근데 첫 사운드부터 듣기만 들어도 그냥 내 몸이 알아서 움직일 것 같아. 막 벤치프레스도 들고 막.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